안녕하십니까. 만 ES 마케팅 마린 솔루션즈의 세일즈 프로모션 업무를 하고 있는 김세민 과장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한 엔진 기술사로서의 대응 방안 및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 전반에 소개드린 후 당사에서 작년 중반기에 시장에 소개한 MEGA 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선산업의 기술은 다소 보수적이며 개발 속도가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엔진 기술사로서 엔진 자체만 보더라도 매년 2개에서 3개 이상의 신기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1년에 한 번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핸드폰보다도 빠른 기술 개발 속도로 보입니다. 이처럼 빠른 기술 개발의 배경에는 점점 강화되는 에미션 관련 규제가 있다라고 사료되며 본 슬라이드에 기술되어 있다시피 속스와 녹스의 경우 하나의 정답은 아니더라도 관련 대응 방안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각 선박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린 인더스트리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최대화된 디카보니제이션, 즉 탈탄소에 대해서도 당사에서는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전사적인 미션 중 하나로 잡고 해당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IMO MEPC에서는 신조 선박의 탄소 집약도, 즉 오염 활동의 강도에 대한 탄소 배출 비율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기존 선박을 포함한 전체 선박의 탄소 집약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협약 및 수정안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엔진 기술사 입장으로서의 대응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LNG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메탄 슬립을 줄이는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자체가 적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의 개발 등이 있으며 관련 사항을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탄 슬립의 경우 글로벌 워밍 포텐셜, 즉 지구 온난화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이 되는 CO2 이산화탄소 대비 방출 뒤 20년 기준으로 86배, 100년 기준 36배가 더 높습니다. 이러한 메탄 슬립은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2스트로크와 4스트로크를 모두 포함하여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엔진의 연소 사이클에 따라 발생량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디젤 사이클을 사용하는 당사 MEGI 엔진의 경우는 엔진 로드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킬로와트 아워당 대략 0.2에서 0.3g을 발생하며 해당량을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 트리트먼트 장비가 부착되지 않는 오토사이클 엔진을 기준으로 볼 경우 발생되는 메탄 슬립 양의 약 20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독립연구단체인 신테프의 연구 결과를 나타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0년 GWP 기준 하이프레셔 DFLNG의 경우 마린가스 오일을 사용했을 때 대비하여 87%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IMO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온난화 물질인 메탄 슬립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MEGI 엔진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난화 규제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연료 자체의 탄수량이 적은 LNG 및 LPG와 같이 듀얼퓨얼 사용을 통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슬라이드는 당사에서 예측하는 각 선종별 DF 엔진의 적용 비율을 예측한 자료입니다. 현재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된 LNG 캐리어를 제외하고는 LPG 캐리어 섹터가 가장 고무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발주된 국내 LPG 캐리어의 약 70% 이상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EMI LGIP로 계약이 되었으며 이는 당사의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30년을 전후로 약 50% 정도의 선박이 듀얼퓨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료 선종별 시장 요구를 맞추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2010년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MEGI를 필두로 메탄올, 에탄,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DF 엔진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오토사이클을 사용하는 MEGA 엔진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최종 제로 카본을 목표로 하는 암모니아 엔진에 대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현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사의 열의 엔진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80바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를 실린더 내부에 이 다이렉트 인젝션 함과 동시에 연소가 되는 MEGI, MEGI-E 엔진이 있으며 기존 컨벤셔널 엔진과 유사하게 액체 상태의 가스를 엔진에 분산하는 MELGI-M, MELGI-P 엔진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암모니아 필드 엔진의 경우 본 MELGI 엔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저압으로 가스를 공급해 인젝션하는 오토사이클을 사용하는 MEGA 엔진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에서는 온난화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각 선박 특성에 맞도록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듀얼퓨얼 연료에 해당되는 모든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적으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각광받고 있는 연료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NH3는 질소 N2와 수소 H2의 합성화합물로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으며 공급 안정성과 보관, 운송, 취급이 비교적 용이해 탈탄소 시대에 적합한 선박 연료 중 하나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DMVGL에서 작년 발행한 2050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중반을 기점으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발주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 또한 2040년 후반까지는 꾸준히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당사에서는 2024년 조선소 향 딜리버리를 목표로 암모니아 엔진 개발을 하고 있으며 상세 스케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 당사 코펜하겐에 위치한 R&D 리서치 센터에서 베이직 컨셉 테스트를 할 예정이며 23년 다기통 테스트 엔진을 바탕으로 풀스케일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 2024년에 당사 공식 엔진 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표는 당사의 여러 엔진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료들이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이후 리트로핏을 통해 추가 사용 가능한 연료와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래에 조선소에서 많은 선조님들로부터 암모니아 리트로핏 및 레디 컨셉에 대한 문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 맨 아래 행에서 리트로핏 암모니아로 리트로핏 가능한 엔진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만약에 암모니아 레디 컨셉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면 당사에서는 현재 ME 엔진 자체가 레디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암모니아 엔진 개발 스케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풀스케일 테스트는 2023년 그리고 엔진 딜리버리 가능 시점이 2024년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2025년 이후에 저희 또 스케줄을 갖는 선박에 적용 가능성을 염두하고 엔진 리트로핏 관련 기술 사항 및 서플라이 시스템에 대한 사양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의 경우에는 엔진 이셀프에 대한 리트로핏 가능성 및 스케줄이며 실제 선주 입장에서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이 아닌 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 관련 사항은 별도 조선소의 상황 입장에 맞춰 이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은 MEGA 엔진 기술 관련 사항을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EGA 엔진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는 2014년 나스코 심야대에서 건조된 3100TU 토츠 DF 컨테이너 및 DSME에서 건조된 TK-174K LNG 캐리어를 필두로 현재까지 총 230기 이상의 MEGA 엔진이 발주 및 계약되어 운항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MEGI 엔진의 효율성 및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난화 관련 에미션 관점에서 보았을 시에 최적의 솔루션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저유가 기조 및 선박의 카펙스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하에 카펙스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는 게 현재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다라는 결론 하에 오토사이클을 사용하는 MEGI 엔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MEGI 엔진의 디자인 컨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 MEGI의 GI가 가스 인젝션, 즉 직접적인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를 실린더 내부에 인젝션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GA 엔진의 A는 어드미션을 의미합니다. 즉 피스톤이 하사점에 위치한 상태에서 적절한 소기가 공급이 되고 피스톤이 스카빈지 에어포트를 지나서 실린더 사이드에 위치한 가스의 어드미션 밸브를 통하여 가스가 인젝션되고 소기 공기와 적절한 비율로 믹싱 이후 압축되어 빨롯 오일이 분사됨과 동시에 폭발하게 되는 전형적인 오토사이클의 컨셉을 가지게 됩니다. 스트로크 오토사이클에 있어서 당사 엔진이 상대적 후발 주자임을 당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 시장에 있는 기술과 차별화되는 장점 및 강점을 가져야 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이미 200기 이상의 발주 실적을 가지고 있는 EGR을 접목함으로써 MEGA 엔진의 장점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우선 티어 3 장비로 알려진 EGR을 티어 2 지역에서도 운전을 하게 되면 오토사이클의 취약점인 프리이그니션, 즉 노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튜닝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기존 오토사이클의 퍼포먼스와 대비하여 가스 모드에서 3%, FO 모드에서 5% 이상의 연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GR의 원리가 비계가스를 재순환하여 다시 소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오토사이클의 단점인 배기가스에 포함된 메탄 슬립을 재순환, 다시 연소시킬 수 있음으로써 EGR을 넣지 않은 오토사이클 대비하여 30~50%의 메탄 슬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당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토사이클의 경우 SMCR의 MEP가 대략 15바 정도 이상이면서 트로피컬 컨디션 및 엔진의 로드 영역이 운전 로드 영역이 하이로드일 경우에 엔진의 안정적인 컨버스천을 위하여 기존의 가스 그리고 FO 비율이 아닌 FO의 비율을 더 늘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당사에서는 FRC, Fuel Ratio Control이 활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EGR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이 FRC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엔진의 운전 및 100% 엔진 로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사이클의 경우 실린더 내부의 압력 상승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피스톤 링의 손상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EGR의 포션, 즉 재순환시키는 배기 가스의 양을 늘림으로써 실린더 내부 압력 상승의 기울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최적의 재순환 비율을 바탕으로 당사 MEGA의 경우 피스톤 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 EGR의 경우 엔진의 일부분으로 엔진과 함께 공급되기 때문에 기존 SCR보다 설치가 용이한 이점이 있어서 현재 MEGA를 고려하는 상황에는 대부분 EGR을 같이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MEGA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발표 시간상 생략을 하며 본 슬라이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당사에서는 카펙스에 중점을 둔 고객의 경우 MEGA 엔진을 그리고 최고의 효율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MEGI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니즈를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